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신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 해를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감사, 헌금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 아무도 멈출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쓴 시간이든 안 쓰는 시간이든 지나가는 시간이고 이제는 벌써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한 해 살림 잘 하셨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나의 한 무슨 트레디션이 아니에요. 교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법에 대해서 말하고 법을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법은 오히려 나에게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 예배도 그 교회 출석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걷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내 차에 범퍼 스티커에다가 I love Jesus. If you love Jesus then you will be saved. 뭐 그런 거 우리 물고기 같은 거 무슨 목걸이에 십자가 이런 거 하고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들어오면서 저기 적어놓은 말씀 있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좌우의 날선까지 예리하고 우리의 공과 관절감 골수를 쪼개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도 우리 체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난 자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자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는 거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첫째 오늘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교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4분의 3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99.9%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다하여란 말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뢰할 때 내 마음이 나뉘고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우리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똑똑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우리 모든 거 다 알고 싶어 하죠.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러나 우리는 설명을 원하고 답을 원하지만 우리 그거 얻습니까? 이 우주의 어미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 이거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납득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 몸에 많은 세포들이 항상 신진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빠른 것은 한 달에 세 번, 느린 것은 1년에, 7년에 한 번 이렇게 신진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우리 변화를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어려움이 한번 당했죠. 9.11 사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답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의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내 어려운 일들 나는 다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기독교 여인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적어봐 저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라고 하지만 뭔가 수상해 뭔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렇게 답하지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시면 우린 답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의뢰한다는 것은 또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길이 있다 길이 없다 뭐 이 길이 열렸다 뭐 이렇게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 길을 만드시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때가 아니고 요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은 우리의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뚫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시편 48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벌이라는 거예요. 내 명철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내 철학이라든지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 참 중요하잖아요. 경험이 있어야 뭐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내 지식이 있어야죠. 많이 배워야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계획 내가 있어야죠. 무작정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성도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보면 인생을 하루 사리에게 눌려서 죽는다. 여러분, 욥기 4장 19절에 인생은 하루살이에 눌려서 죽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생이 하루살이보다 못합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누르면 죽는 하루살이보다도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루살이보다 못합니까? 라고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번역된 이 곤충은 이 좀벌레같이 생긴 벌레인데 이 벌레가 물에다가 알을 까면 이 알에 섞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즉시로 죽는대요. 그런 벌레예요. 아라비아에서 사는 이 곤충이에요. 알을 낳은 물을 마시면 우리 강건한 사람 같은 우리도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철을 우리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지혜롭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버리고 자기 재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도 자유도 행복도 없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성공한 가정, 축복된 가정.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017년도 한 해를 오늘 마감하면서 이제는 2017년도 호 열차에서 우리는 내려서 우리는 이제 2018호의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제 내일. 그리고 2019호의 열차에 올라타려고 우리는 1년 갑니다.
이 1년이 천천히 가지만 우리의 조종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도달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를 확신케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우리 인생, 정신적, 경제적, 감정적 문제, 왜 우리가 그렇게 이룰 일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이 롤러코스터입니까?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인상을 쓰고 다니고, 왜 우리는 어떨 때는 그렇게 막 춤추면서 날아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아무도 보기 싫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앵시아리, 이 앵사이리 약이 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래요. 잠을 못 자요. 너무 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앵사이티, 스트레스, 텐션. 왜 그렇게 맨날 벼랑 끝에서 우리 서 있는 사람같이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삽니까? 너 나 건드려, 나 만지기만 해봐. 난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냥 이렇게 왜 우리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마음의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환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네,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이제 의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방법으로 다 해보고 이거 안 되니까 아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은 무엇입니까?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이해할 때까지는 나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염려해서 이 환경을 내가 한번 극복해 보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참 힘드시죠? 바쁘시죠? 늘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아, 그러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힘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바쁩니까? 여러분이 더 바쁘지.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잖아요. 세상 일하고 또 와서 신앙생활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더 바쁘시겠어요? 저 바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만 어렵습니까? 목회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느라고 자녀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더 어렵죠. 제가 뭐 어려워요. 많은 성도님들이 참 힘들 때도 있지만 저도 힘들 때가 딱 두 번 있었어요. 밤을 못 잤어요. 잠을. 하나는 너무 늦게 심방을 해서 커피를 너무 진한 거 마셔가지고 밤을 한 번도 못 잤어요. 밤샜습니다. 나 다시는 저녁에 커피를 안 마시겠다. 결단하고. 하나는 어느 사람 때문에, 어느 인간이라 그럴 거예요. 밤을 못 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 같이, 이게 네 교회냐? 이게 네 목회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염려해서 이걸 해결할 문제냐? 네가 걱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이건 내가 뭐 내 건강 내가 해서 뭐 되는 겁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밤 안 잔다고 내가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 왜 우리 많이 우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서 뒤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수렁에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해보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무슨 일하다가 잘 되면은, 잘 안 되면은, 그래, 난 그냥 안 해. 나 더 이상 못 해. Give me a break. I need a break.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내 맡기지 못해서 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셔서 난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아니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맞았지요? 우린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기 이 세대의 부한자들의 명하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난 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옷장에 옷 한 벌 이상 있으면 우리는 부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요 옷 한 벌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우리 신발이 하나 이상이 돼가지고 신발이 너무 많아 신발장이 필요한 사람 부한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 무슨 넥타이를 맬까, 무슨 양복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하고 고민한 사람, 이건 부한 사람이에요. 우리 옷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잖아요. 우리 미국에 떠나서 한번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우리 집 지금 우리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것도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 대궐 같은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가. 철판지에서 살아요. 해 쨍쨍 나는 뜨거운 데서 짐승같이. 여러분 우리 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아무리 작은 집, 작은 무슨 뭐 차, 그래도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 오버웰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또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미국이 얼마나 아포튜니티가 많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소망을 둡니까? 재물이 늘으면 기뻐하고 재물이 줄으면 걱정하고, 그러나 재물 잃어버릴 때 우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 링크가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큰 집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재물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소셜 시큐리티가 아니에요. 오바마 케어가, 트럼프 케어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내가 찾아보겠다가 아니에요. 좋은 내가 컨트랙을 얻어내겠다가 아니에요. 많은 봉급을 주는 회사에 가서 내가 일하겠다가 아니에요. 결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정말 제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언제 또 이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뢰하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둘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지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럴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게 그저 말씀만 하세요. 나도 하인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주변에 돌아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을 못 봤다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하인이 낫다 그랬죠. 백부장은요, 이방인인데 하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에서 그 같이 일하던 그 무슨 킴이라는 한국 여인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그 사람은 실명이 됐어요. 전쟁 때 실명이 됐는데 그분은 누가 늘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대요. 예, 그분이 높은 임금에서 지위를 얻으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얻었는데 그분은 한 발짝 내릴 때마다 옆에서 아, 한 발 여기 내딛시오. 앞에는 물이 있으니 길게 내딛시오. 위에는 층계가 있으니 한 발 위로 내딛하면 자기는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인도받아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너의 인생이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눈 감고 한 발 내려보세요. 내딛어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자녀들, 뭐 내가 계획해서 이 자녀들 성공시키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한 발 한 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거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제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마태복음 21장 20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낸 이런 일만뿐만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옮기려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 산대로 바다에 옮기려 하면 된다는 거.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제 자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 무화과 나무는 목축으로도 쓸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꾸불꾸불해요. 뭐 가지가 별로 없어요. 뭐 꽃도 안 펴요. 무화과 나무 있어도 별로 볼 일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딱 뭐예요? 열매만이에요. 열매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그 열매, 그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그거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요 산더러 바다에 옮기라는 걸 똑같이 우리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 공화당을 믿습니까? 민주당을 믿습니까? 좌파 우파 무슨 또 뭐예요? 진보 뭐 무슨 보수 그런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오바마 믿습니까? 트럼프 믿습니까? 누구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는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이 산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 아, 저 산이 저렇다. 저 산은 이렇다. 여러분 이 산에 대해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으라 들리오라 바다야 던지오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럴 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이번 새해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문제에 대해서 말하세요. 믿음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는 믿음은 문제의 대가 이렇다 저렇다 문제를 놓고 이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믿음으로 새해에는 말하시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망을 가지세요. 바라보셔야 되는데 소망은 앞을 내다보며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소망이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이루어지시지 않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자가 그렇게 얘기, 부정적으로 얘기해. 부정적. 이런 교회 안에서 부정적,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함께 걷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때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사람의 인격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참 이 사람은 긍정적이다 모든 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너무 크게 바라지 마. 실망도 클 거야. 그래서 우리 바라지도 않습니까? 내가 실망이 클까봐